안녕하세요. 소아외과 안정원입니다. 안정원의 슬기로운 OX. 뭐, 촬영 현장이 어떻냐, 뭐 이런 거. X. 피지컬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지적인 이미지. 제가 첫 드라마도 의학 드라마였고, 낭만닥터 김사부에서도 다시 또 의사 역할을 맡게 되었다기보다는 어떤 배경이 병원인 거지 의사여서 이번 작품을 뭐 하기로 했다라는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오! 뭐 의사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어색하지 않지 않나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좀 짧은 가운은 또 처음 입어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딱 봐도. 애들이 무서워할 만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 않을까. 저도 애들 굉장히 좋아하고 애들도 그래도 좀 잘 따르는 편이지 않나. X. 아, 그래도 따뜻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필요할 줄 알았는데 맛있는 과자, 재미있는 영상 이런 게 더 필요하더라고요. 오! 제가 4살 때부터 치과를 다녔었는데 좀 잘 참았던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못하겠다고 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80% 이상이다. 오! 작가님이 이제 저를 알고 쓰셨는지 실제로 아이들을 좋아한다라든지 천주교 신자라든지 정원의 어떤 성격들이 닮아 있어요. 네. 살갑게 대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지만 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굉장히 격 없이 이렇게 지내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닮아 있어서 연기할 때 재밌고 어떤 비주얼보다는 대하는 태도들이 뚝뚝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잘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 또 선배 의사로서의 어떤 배울만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내심 바라고 있어요. 아, 너무 어렵죠. 글쎄요, 제가 이게 뭐 신부가 돼야 되겠다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서 엄청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나의 꿈을 바꿔야 되는 상황, 아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고민이지 않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아, 저보다도 송아 누나가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타고난 것 같진 않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하고 또 틈 날 때마다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나 빨리 배우고 잘 한다고 하는 게 제가 어릴 때 사물놀이를 했었어요. 그 리듬감이라든지 어떤 뭐 아무래도 그 사물놀이가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제가 시청자들의 어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판단해 주세요. 오. 밴드 합주 연습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촬영장에서의 그런 케미들도 좋지만 합주를 하고 나면 아, 우리가 정말 케미가 좋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 좋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막내가 될 일은 별로 없는데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이 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고 또 투정도 부릴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타고난 애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형들이 잘 귀엽게 봐주는 것 같아요. 뭐 애교를 부리고 그러진 않는 것 같고 이제 극 중에서 친구로 또 나오다 보니까 네, 친구처럼 잘 챙겨주는 것 같고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합이 좋지? 할 정도로 경호 형이랑 촬영할 때 너무 좋고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X. 네. 팀의 중심이라고 하기까지는 네, 이번 한번 노력해보려고요.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열심히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소아외과 안정원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대하는 만큼 한 편을 봐도 정말 후회 없는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